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중에 또는 굳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더라도 자료구조는 컴퓨터 구조의 기본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설명을 꼭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지식체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구조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의 자료를 기억장치에 저장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키워드 기억장치, 자료를 표현하고 조직과 연산처리, 자료와 자료 간의 관계구조, 기억장치 공간구조, 이걸 총망라한 게 자료구조라는 겁니다. 정렬이나 또는 검색, 인덱스, 파일구조, 이런 데 자료구조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자료구조를 사용하는 플로우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변환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이 네 개의 단계 중에서 자료구조가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에 밀접하게 붙어서 정의되고 활용된다. 뭐 그런 개념의 그림입니다. 자료구조의 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료구조는 단순, 선형, 비선형, 파일 구조를 크게 네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단순 구조는 정수형이냐, 실수형이냐, 문자 또는 문자열과 같은 이런 구조를 말하고, 선형 구조는 리스트,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연결리스트인 것 같아요. 연결리스트 하게 되면은 블록체인 있죠? 블록체인의 기본 구조가 연결리스트로 연결되어 있는 걸 블록체인의 기본 구조예요. 스택, 큐, 덱 이런 것들을 선형 구조라고 하고, 비선형 구조는 트리와 그래프를 비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파일 구조는 순차, 색인, 직접 파일과 같은 것들을 파일 구조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전체 자료 구조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머릿속에 정리를 하신 다음에 계속되어 이어지는 스택이나 큐, 덱,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 그 다음에 비선형 구조 이런 것들 개별 설명을 드릴 때 각각의 그 토픽들이 어디 위치에 종속되어 있는지를 잘 연결하면서 공부하시면 좀 더 머리에 쉽게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형 구조 같은 경우가 아마 집중적으로 많이 설명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자료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